전 900m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육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직전 경주 한번 노렸다가 물먹은 놈 하나 노린다 그랬습니다. 자, 긴 거리에 적응을 못했었는데요. 자, 임재광이가 계시면 4번 막 가왕 신화. 자, 요 놈을 장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4대가리에 1번, 2번, 9번, 4번, 3번 주력에 1번, 2번, 9번 4번 가왕신화 역주가 뛰면서 2번 표선왕과 뒤로 밀렸고 3번 새벽열차 그리고 바깥으로 9번 실력행사 9번의 역주가 뛰니다. 4번, 9번, 3번 세 마리 앞두면서 결승도 갑니다. 경주의 1200m 토요병마 7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제주열차 마지막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8번 마 초강수를 놓고 1번 마 광아의 조이가 팔리지만 자 광아의 조이보다 더 좋은 놈을 노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번 마 초강수 자 요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 방 메인 한 방 또 한 방 쇼부 자 전현중 기수의 2번 마 대장 대부의 기수입니다. 자 쌍복식 8번 2번 8번 2번 자 쌍복식 8번 2번 8번 2번 8번 초강수가 종반 역전을 모색하면서 8번 초강수가 종반 선두에 1위권 2번 대장대부 3위는 4번 제1왕초 격차는 벌어집니다. 선두 8번 초강수 선두권 붙이기 안쪽 2번 4번 두 마리 매 8번 2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결이 1700m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제주교차 육경주입니다. 백길이 팔리는 6번마 큰암시대 자 요놈을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꺾고 한방 찍어먹으러 들어가는데 단통으로 자 2번마 길주만에 쌍복식 7번 2번 7번 2번 메인 한방에 나서고 외곽쪽으로 8번 절대평양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7번 전승문화가 가세하기 시작하고 외곽쪽 최강쪽으로 5번 비채영왕도 근접입니다. 안쪽 7번 전승문화 오늘 사연승을 입니다. 7번의 역주가 됩니다. 2번 진주만 2위로 8번 절대평양이 3위로 7번 2번 8번 앞서면서 결선투 갑니다.